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기 몽골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최신 비디오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래퍼예요. Descent?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노래 제목이 April 12 라고 읽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4월 12일날 업로드 된 비디오인데 이 래퍼의 음악 제가 아까 낮에 살짝 들어보니까 갱시시더라고. 가사도 있길래 해석을 해봤어요. 뭐 구글 번역이라서 완벽하게 가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있죠. 내가 오지고 나는 우리는 이 거친 게임에 살아남았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디센트의 April 12 한번 비디오를 본격적으로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딱 인트로부터가 그냥 갱시시잖아요, 그죠? 듀렉까지 쓰시고, 요즘 또 힙합에서 듀렉 쓰는 래퍼들이 다시 많아지는 것 같아. 저 차 뭐야? 카마로, 오케이. 그 차가 뭐야? 오, 오리온의 스폰서십이야? 오, 여기서 또 한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오, 갱시시다. 진짜 이분 그냥 느낌이 첫인상부터 오지 바이브가 딱 느껴지는 게 있긴 있어. 오, 데이데이트. 역시 힙합은 롤렉스지. 오, 약간 이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브나 그냥 모습이나 약간 그런 느낌, 프렌치 몬타나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저기가 오리온의 물류창고예요? 오. 아, 랩이 되게 그 있죠? 저공 비행하는 스텔스 비행기처럼 나지막하게. 근데 되게 좀 터프한 느낌 있지. 괜찮은 것 같아. 그러게, 생각해보면 몽골힙합 뮤직비디오 제가 지금까지 한 열몇 편 봤는데 등장하는 차들을 보면 의외로 머슬카가 많아. 그렇지, 제가 생각해봤을 때 미대륙이나 몽골 대륙 같은 데에서 이렇게 좀 드라이빙하기에 좋은 차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 머슬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카마로가 더 멋져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치, 머스탱이나 카마로가 몽골에서 멋있을 것 같아. 그냥 랩 플로우 같은 느낌들도 진짜 약간 오지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 경력이 좀 있는 래퍼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몽골에도 제가 다양한 힙합 음악들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좀 래퍼들의 외형이나 그냥 패션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 강한 남자? 약간 그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특히 뭐 그냥 갱 바이브의 어떤 뮤직비디오들을 볼 때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딱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 흑백으로 돼가지고 멋있다. 초코파이 박스였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예요. 이 갱바이브의 뮤직비디오에 초코파이 박스가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 어, 비트가 되게 좋다. 딱 그 YG 같은 래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있죠.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추천을 해주셨어. 저는 그래도 힙합의 멋이 살아있는 비디오들을 좀 좋아합니다. 물론 뭐 저는 다양한 힙합 음악들을 듣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남자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그래도 아직도 좋아해요. 일단 이 래퍼의 첫인상의 느낌 자체도 오지의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랩하는 스타일이 톤은 낮지만 굉장히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들이 많이 났었어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프렌치 몬타나를 약간 닮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배경인 것 같아. 아까 Powered by Orion이 나와가지고 오리온 그 창고에서 비디오가 딱 슛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 초코파이 박스가 이렇게 보이면서 아,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초코파이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과자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 이유가 특히 뭐 사무보는 직장인들 아니면 뭐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간식으로 먹기 굉장히 좋은 게 초코파이거든요. 아무튼 뭐 옆길로 샜는데 anyway, 어찌됐든 생각보다 진짜 몽골의 래퍼들의 모습들은, 다양한 래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빈도가 좀 진짜 스킨헤드의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갱 같은 느낌의 어떤 느낌을 가진 좀 강해 보이는 래퍼들의 모습들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제 얼굴에 긴 머리가 사실 전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삭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물론 뭐 저는 문신도 없고 담배를 피지도 않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스킨헤드 래퍼들이 좀 나올 때 굉장히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좋습니다. 사실 음악적인 퀄리티도 몽골이라는 나라의 음악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퀄리티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감정에 솔직한 편이거든요. 아, 이건 별로야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었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퀄리티도 좋고, 그냥 래퍼들이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려는 바이브 있잖아요. 저는 그게 머리에 다 읽혀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들을 좀 그래도 표현하는 래퍼들의 빈도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